대견이가 커요. 근데 약간 컨디션 차이에 조금 컨디션과 신발 거기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12년 후면 저랑 좀 비슷해지는 거죠. 그 세월의 무게. 그렇지? 키 몇인데? 180.3이요. 입김 할 수 있어요. 목한 180이래. 별 다를 거 없잖아요. 제가 180.0입니다. 어? 그래, 니는 좀 크네. 병원이가 딱 봐도 커 그냥. 야, 한 4cm 차이 나겠다. 77, 78. 아니 저 진짜 건강검진 이거 보내주신데. 보셨어요? 저요 80입니다. 80. 네. 179.8 나 있어. 아니에요. 80, 81? 열심히 치겠습니다. 파이팅. 솔직히 제가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리드해도 목소리를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,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어요. 진짜 제가 3연절 다 들어갔어도 물론 그랬겠지만 중간에 또 우리 재건 단장님이 하셨고,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더 차이가 많이 느껴질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, 그 차이를 팬들이 메워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인천을 제가 또 퐁당퐁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3연절 다 할 수도 있고. 네, 그렇습니다. 파이팅. 15분부터 돼. 어? 15분. 압박 수비. 한국 축구. 빗장 수비. 등등 하나 지나면서 역시 첼시. 아, 여기는 휘는 짚고 있고 여기는 꽂히는 짚고 있고 나는 느린 짚고 있고. 다 잘했습니다. 아, 스타벅스 카드도 줬잖아. 저 커피 내기 걸렸는데 거 산 거 아니었어? 아, 첫 번째 제가 사고 두 번째. 아니, 두 번째 날 또 사러 간다는 거야. 그래서 아, 좀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내가 카드를 줬어. 이 내일은 이거 쓰고 차액만 네가 내라.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랬어. 그러면 커피 안 적은 거. 이게 제대로 먹었대. 오늘 무슨 말? 가면 거스러. 안녕하세요. 예상은 좀 했습니다. 예상 집계 인원에 맞춰서 예, 항상 준비도 하고 있고요. 예, 근데 오늘 좀 더 많이 나갔어요. 예.
나왔어 벌써? 아니 쳐요. 수비가 봐. 갑자기 얘기하네. 그냥 뭐 집 같아. 네, 집 같고 기분 좋아요. 날씨도 좋고 제가 두산에 2년 정도 있었잖아요. 12년 정도 있다 보니까 당장 어제 봤던 사이처럼 네,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도스틴도 뭐 변한 거 하나 없고 많이 늙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